안녕하세요. 뉴에어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소량이식을 할때 절개가 좋을지 비절개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취해야 할 양이 적을수록 비절개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. 1000모낭 이하 소량이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비절개 수술이 절개 수술보다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채취를 해서 올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 후 회복 기간 역시 밀도 있게 채취할 때에 비해서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어지간히 머리숱이 좋지 않고서는 비절개만으로는 5000모낭 이상을 채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후두부스치 너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. 그런 경우는 절개식 수술이 비절개식 수술보다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제 영상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